2019년 농업부문 총합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만건 동지, 박태덕 동지, 내각 부총리 겸 국가기획위원장 김일철 동지,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동지, 회의 참가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노래와 춤, 흥하는 내 나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농촌 문제 해결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사회주의 대지에 전변의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농장길, 포종길을 걷고 걸으시며 만복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율과 정을 다해 풍성한 열매로 가꿔주신 줄세 위인들의 자유로운 용성이 무대 태경에 모셔질 때입니다. 장내에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지고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습니다. 공연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손길 아래 날로 꽃피우나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새 모습과 성실한 노동의 땀과 진정을 바치어 이 땅을 오곡백방부로 있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가꾸어가는 근면하고 믿어온 농업근로자들의 시열과 랑만 보람찬 생활을 자리벌여 주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환승이 어려워도 우리 본수님 정을 다해 갖고 가시는 이 땅에서 일편단심 쌀로서 우리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켜갈 절속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준 공연은 한윤학과 남성합창 영원의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습니다. 공연은 높은 사상 예술성으로 해서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